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은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만한 꿀팁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기타를 독학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 레슨을 해드리면서 이런 것만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했었던 팁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로는 튜닝입니다. 튜닝은 연주를 하시기 전에 무조건 맞춘 후에 시작을 하셔야 하는데요. 튜닝하실 때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기타의 줄 번호와 각 줄의 음이름입니다. 기타를 딱 잡으셨을 때 가장 위쪽에 있는 두꺼운 줄이 6번 줄이고 이 6번 줄을 기준으로 6, 5, 4, 3, 2, 1번 줄인데요. 이 순서대로 E, A, D, G, B, E 이 순서대로 음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보통의 클립형 튜너나 요즘 어플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어플들에서 보면 대부분 다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 음을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튜너나 어플들을 보시면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음을 튕겼을 때 움직이는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움직이는 선이 왼쪽에 있다 했을 때는 원래 음보다 음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드머신을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만약 움직이는 선이 오른쪽에 있다 했을 때는 원래 음보다 음이 높다는 뜻이니까 오른쪽으로 줄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니파에는 위에 3칸, 아래 3칸 이렇게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가 있으면 왼쪽 방향,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면 되지만 밑에 3칸은 왼쪽 방향에 있으면 헤드머신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움직이는 선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돌려서 줄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E, A, D, G, B, E 이렇게 음을 맞추신 후에 연주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코드표 보는 방법인데요. 코드표를 볼 때 첫 번째로는 아마 미래의 편집하는 뮤나가 여기 어딘가에 코드표를 띄워놨을 것 같은데 먼저 코드표는 기타를 뒤집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표를 보셨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겠죠? 이쪽에 있는 게 6번 줄, 가장 두꺼운 줄이 되겠고 그대로 위로 올라왔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줄이 얇은 줄 1번 줄이 되겠죠? 만약에 코드표에 2번이나 3번 혹은 뭐 다른 7, 8 프렛이라고 써있지 않는 한 제일 왼쪽에 있는 칸이 1번 프렛, 기타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로 줄 보이시죠? 이 세로 줄들을 기준으로 1프렛, 2프렛, 3프렛 쭉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를 칠 때 사람 손가락이 5개죠? 검지손가락부터 1번 손가락입니다. 1, 2, 3, 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코드표를 한번 볼게요. 1번 프렛에 2번 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1이라고 써있죠? 1이라는 거는 1번 손가락을 말하는 거고 그 위치 그대로 1번 손가락을 줄 위에 갖다 대볼게요. 그 다음 2번 프렛에 4번 줄에 2번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 2번 프렛에 5번 줄, 3번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잡으면 코드표 그대로 잡게 되는 거고 C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X 표시가 있고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X 표시가 있는 곳은 뮤트를 해주시면 되고 동그라미가 있는 곳은 소리가 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6번 줄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뮤트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손가락 최대한 세우셔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드표를 보고 코드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주법을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주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많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주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주법은 웬만한 특이한 박자의 노래가 아닌 이상 97%, 98%라고 할까요? 정말 모든 노래에 대부분 어울릴 수 있는 주법인데요. 이 주법을 알고 계시면서 코드표를 보실 수 있으시면 웬만한 노래는 다 치실 수 있겠죠? 먼저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주법과 한 마디에 하나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주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한 마디에 코드가 두 개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주법대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코드 하나당 두 번씩 다운을 친다고 해볼게요. 다운, 두 번, 다운, 두 번 이렇게 했을 때 코드와 코드 사이에 다운업을 빠르게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 두 번째 다운업, 다운, 다운업 이런 식으로 다운업, 다운, 다운, 다운업.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빠르게 다운업을 하실 때 마지막 업에서 손을 떼고 개방현을 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바로 다음 코드를 잡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리 선을 떼주시면 다음 코드로 바꾸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생기겠죠? 그리고 이 패턴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다운, 다운, 다운 업 이거죠. 두 번째 다운에서 세 번째 다운으로 넘어갈 때 다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겠죠? 그냥 그 타이밍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올라오는 타이밍을 안 치는 거죠. 허피킹을 해주시면 돼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는 타이밍을 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법은 한마디의 코드가 하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주법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이 주법은 사실 맨투맨으로 가르쳐드리면 그래도 금방 하시는데 그냥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핫피킹 부분을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 화살표 부분은 안 치시되 손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이런 식으로 한번 저랑 따라해볼게요.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